수술하고 보이는 건잘 보이는데 너무 불편해. 또 눈을 찔러 찔러 이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 인공수정체가 눈을 찌르신다면서 눈이 너무 아프시다, 괜히 했다, 불편하다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백내장 수술만 2만 건 정도 했다 보니까 거의 90%의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권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사니까 수술을 당연히 권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수술 후 인생이 바뀐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수술을 좀더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씀하신 거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만큼 백내장 수술은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수술인 거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이 조금 많아서요. 사실 이런 부분을 환자분들에게 모두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안과 전문의로서 백내장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잘 말하지 않는, 그리고 가장 흔한 첫 번째 부작용은 바로 건조증입니다. 백내장 수술하시고 시력은 너무 잘 보이는데 수술 괜히 했네, 괜히 했어. 수술하고 보이는 건잘 보이는데 너무 불편해. 눈 뜨기도 힘들고 수술 전엔 내가 아니랬는데 정말 너무 괜히 했어. 눈을 찔러 찔러 이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 인공수정체가 눈을 찌르신다면서 눈이 너무 아프시다, 괜히 했다, 불편하다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나서 안구건조증, 눈이 찌르는 듯한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42%나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정말 흔하고도 백내장 수술을 후회하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합병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수술 후에 반드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럼 안구건조증이 왜 백내장 수술 후에 생기시냐면, 백내장 수술은 사실 2mm 정도 구멍을 살짝 뚫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2mm의 구멍을 뚫는 거에서도 각막 신경이 절단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각막이 무뎌지게 되면서 눈물을 좀 많이 내라는 그런 신호가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수술하실 때 과정에서 우리가 독한 소독약과 마취제를 쓰는데, 각막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미세한 털로 되어 있거든요. 매끈한 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미세한 털이 그런 독한 소독약과 마취제로 한번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미세 육모가 눈물을 이렇게 다 잡아주는데, 눈물을 잡아주는 미세 육모는 2개월이 지나서야 재생을 하게 되는데, 그 재생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계속 또 수술하고 나서 독한 소염제와 항생제를 계속 넣게 되고, 그 소염제와 항생제에는 벤잘코늄 클로라이드라는 아주 독한 각막 독성이 있는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계속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방부제가 계속 각막 독성이 있어서 재생을 또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을 딱 끊는 순간 한 달째쯤 이제 소염제 항생제를 끊게 되는데, 보통 소염제나 항생제 쓸 때는 잘 건조증을 못 느끼다가, 그게 이제 끝나서 더 이상 넣지 않을 수술하고 한달 뒤부터 많이들 시리다, 찔린다 하고 아픔을 호소하게 되고, 수술 괜히 했단 말이 그것 때문에 많이들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많이 생겨서 백내장 수술 후에 가장 주의해야 될 부작용 첫 번째로 건조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당연히 각막이 벗겨졌다는 생각을 하고 눈물약을 정말 잘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염제, 항생제가 끝난 한 달째부터 약을 그냥 끊으시면 안 되고, 필수적으로 눈물약이나 건조증 치료제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누전폐 수술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항생제, 소염제가 끝난 한달 이후부터는 정말 건조증 치료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백내장 수술을 최대 21%의 환자에서 생길 수 있고 정말 심각할 수 있는데도, 저는 이거를 안과 전문의가 백내장 수술 전에 말하는 걸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중대한 부작용입니다. 바로 눈꺼풀 처짐, 안검하수입니다. 우리가 수술하실 때 눈꺼풀 이렇게 벌려서 수술하거든요. 그런데 눈꺼풀이 좀 약하신 한 60대, 70대, 80대 그런 분들은 눈꺼풀 과도하게 벌리게 되면은, 또 눈을 자꾸 감으려고 힘을 주게 되면은 그때 눈꺼풀 근육이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쪽이 이렇게 내려앉으신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21%, 열에 두 명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눈이 좀 처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제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서서히 올라가지만 하지만 끝까지 좋아지지 않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이제 눈을 벌리지 않으려고 살짝만 벌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꺼풀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60대 이상은 눈꺼풀이 많이 처질 수 있어서 백내장 수술을 먼저 할지 눈꺼풀 수술을 먼저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백내장 수술을 먼저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에 눈꺼풀이 더 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흔하고도 정말 또 드문 부작용인데요. 바로 바깥쪽이 빗번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술하고 빗번짐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노안 백내장 수술은 많이들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체적인 빗번짐이나 어두울 때 생기는 빗번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어두워 보이거나 아니면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이상 증세의 빗번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 보이는 거는 바깥쪽으로 좀 덜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바깥쪽이 좀 번쩍거려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인공수정체는 저희가 갖고 있는 수정체보다 훨씬 얇습니다. 그래서 눈 안에 렌즈를 삽입하게 되면 렌즈가 좀 떠 있게 되는 거죠. 그 렌즈 사이가 비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공간, 특히 바깥쪽으로 빛이 들어갈 때 렌즈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안쪽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바깥쪽은 100도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어둡게 보이거나 아니면 그쪽이 반짝반짝하게 보이거나 하는 게 무려 백내장 수술하시고 15%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은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많이들 좋아지시니까 저희가 굳이 말씀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리고 점점 좋아지고 나서는 이제 증상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전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도 3%에서는 남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은 경우에는 이거를 고칠 방법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바깥쪽의 빗번짐을 좋아지게 하는 렌즈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생기면 렌즈 교체밖에 방법이 없는데 렌즈 교체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수술이니까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길 수 있는 또 굉장히 흔한 부작용인데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부작용은 바로 비문증입니다. 백내장 수술하시고 비문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들 생기세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좀 떠다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대수롭증계 한마디 정도 이렇게 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은 수술하고 떠다니는 게 많이 생기셨다라고 호소를 하십니다. 다행히 이거는 3에서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대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문증이라는 것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5, 60대쯤에 한 번씩은 겪을 수 있는 것이고요. 수술을 하면 더 그것이 빨리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아도 생길 수가 있고 수술을 하면 좀 더 빨리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이제 꼭 수술만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원래 비문증이 심하게 있었는데 눈이 너무 안 보여서 백내장 때문에 비문증을 못 느끼고 계시다가 백내장 수술을 하고 그 비문증을 느끼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수술하고 생겼는지 아니면 수술 전부터 있었는지를 또 분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렸다가 또 겁이 나게 만드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설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백내장 수술하시고 비문증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후낭혼탁인데요. 우리가 백내장 수술은 포도 알맹이를 쏙 빼내고 포도 껍질을 남겨놓고 그 안에 렌즈를 삽입하는 것처럼 수정체 알맹이를 빼내고 수정체 껍질 안에다가 렌즈를 살포시 얹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렌즈의 앞뒤로 수정체의 껍질이 착 달라붙게 되는데요. 달라붙고 나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그 투명한 껍질이 점점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렌즈에 있는 그 혼탁이 가운데까지 이렇게 몰려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잘 안 보이니까 레이저로 톡톡톡 터트려 줘야 되는데요. 다행히 1분 안에 터트리는 레이저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고 한 번만 하면은 다시는 안 생깁니다. 수술하고 다시 눈이 나빠졌어 하는 경우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후낭혼탁이거든요. 그래서 후낭혼탁이 있으면 레이저만 아주 간단하게 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안과 의사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백내장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